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8살 의붓딸을 숨지게 한 칠곡계모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난 의붓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35살 임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씨가 지속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고 몇 분 동안 A양의 배를 밟았다가 몇 시간 흐른 뒤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고소장을 변경해서라도 임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정상 체중을 웃도는 사람은 늘어나는 등 한국인들의 건강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53개 시 구군에 조사 대상 22만 명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 1회 30분 이상 걷기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2012년 40.8%보다도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반면 비만율은 24.5%로 조사를 시작한 2008년 21.6% 이후 2012년 24.1%를 거쳐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80 총림 대구 동화사가 산중총회를 열어 총림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화사 80 총림 자주성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문중의 화합이 깨진 만큼 더 이상 총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오는 5월 교구 산중총회를 열어 총림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화사는 불교신문에 산중총회 소집 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대변인 원강 스님에 따르면 오는 5월 2일 개최될 산중총회에서는 80 총림 자주성 훼손 문제와 80 총림 지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80 총림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총림 해제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종단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0억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올해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21% 늘어 12억 1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간 규모로는 10억 대, 분기 평균으로는 3억 대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셈입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그러나 2020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16억 5천여만 대로 6년간 성장률이 38%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북도가 독도 홍보관을 새롭게 개편해 독도는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교육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독도 홍보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어제 경북 의성초등학교 등 경북 지역 6개 초등학교 어린이 150여 명을 첫 관람객으로 맞이했습니다. 경북도는 첫 어린이 방문객들이 독도 홍보관 및 자료정 관람, 독도에게 전하는 소망 메시지 띄우기, 독도 플래시몹, 독도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새롭게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홍보관은 30제곱미터 규모로 독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 독도의 현황과 연혁, 독도 모형 및 고지도, 포토존 등으로 세 단장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으면서 남부 지역 곳곳에서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